안녕하세요 여러분, URB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를 긴 영상으로 들고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이소 블러셔들 발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컬러들은 이미 쇼츠로 한번 찍었었는데 컬러가 너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이거 다시 촬영해야 되는 김에 얘네가 또 신상으로 나왔는데 아니 다이소 블러셔 왜 이렇게 핫해? 저희 동네 다이소는 몽땅 품절이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해가지고 구매해왔거든요? 근데 총 합쳐보니까 6컬러나 돼가지고 쇼츠로 들고 오는 것보단 그냥 롱폼으로 여러분들이랑 떠들어보면서 슬쩍슬쩍 발색해보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게 됐고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가지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 3,000원씩 3,618, 18,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가성비가 아주 미쳐버린 요 다이소 블러셔 바로 발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손앤박 아티 스프레드 컬러밤이 리벤치크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입술도 이렇게 허옇게 하고 왔거든요. 요 제품 뜯어가지고 입술부터 블러셔까지 발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호 선셋은 요런 컬러감이고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해보면은 체온에 사르르 녹는 요런 멜팅 타입의 제형입니다. 입술에 먼저 발색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 번째 녹여서 입술에 얹고 있는데 이제서야 요 정도 발색되는 느낌? 그래서 평소에 얘 들고 다니면서 입술에 발색해주려면은 되게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정도의 발색으로 올라오고, 1호 선셋은 피치 코랄 컬러라고 알고 있는데 입술에 올려보니까 요런 느낌? 그렇게 맑고 밝은 컬러라기보다는 살짝 땅콩 컬러에도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볼에다가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저도 이거 쇼츠랑 릴스로 되게 많이 봐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들 볼에 발색했을 때 정말 예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딱 알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그 장원영님 광 블러셔처럼 이렇게 예쁘게 올라옵니다. 보이세요? 확실히 립에 올렸을 때보다 볼에 올리니까 너무 예쁘게 발색된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이 정도면 다이소 제품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은 느낌? 컬러감 자체는 막 저렴한 느낌 없이 정말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거 광 표현도 되게 예쁘긴 한데 얘가 끈적끈적한 느낌이라 여기 광 찍혀나온 거 보이세요? 지속력이 괜찮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우선 컬러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TMI 하나 드리자면은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때 이렇게 큰 바코드가 위에 붙어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이소 다 셀프 계산을 하잖아요. 그 계산할 때 밑에 약간 도난 방지 어쩌고 하는 거 이렇게 패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얘 이렇게 문지르고 계산해야 됩니다. 저 그거 안 문지르고 이거 통째로 계산한 다음에 그대로 나가는데 다이소 문 밖을 나서는데 진짜 삐용삐용 거렸나? 너무 큰 소리가 나가지고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님께서 이거 거기다 문질러야 된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그제서야 문지르고 조심스럽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작 셀프 계산할 때부터 문지르고 도난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피하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2호 피오니는 이렇게 맑고 투명한 쿨리쉬 핑크라고 했는데 색감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무튼 입술에 발색해주면 이런 느낌이고, 사실 입술이 그냥 닦여 나오는 거라 그냥 이런 컬러감이다 하고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입술 발색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볼에다가도 발색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뭐랄까? 이런 거 있죠? 불량식품 포포 아세요? 그 포도 조그만한 불량식품이 있는데 약간 그런 달달한 냄새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슬쩍 발색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어? 저는 제 얼굴에는 2호보다는 1호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요거는 쿨톤 추천 컬러라고 하는데 쿨톤 분들 중에서도 좀 맑고 화사한 컬러 잘 어울리시는 여쿨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예쁘게 이렇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광이 정말 예쁜데 머리카락 달라붙죠? 이럴 것 같았어. 뭔가 이 광이 자국 났네. 이게 광이 이게 이렇게 막 하면은 입술과 이 볼에 그냥 붙어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게 이렇게 붙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너무 핫하니까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를 사용해주고 위에다가 파우더를 얹는다든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요 위에다가 파우더를 얹으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 이 광이 예쁜 건데. 그쵸 여러분? 모르겠네. 아무튼 일단 2호도 저런 컬러였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6컬러나 발라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컬러 하나하나 상세히 다루다가는 오늘 운동을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3호 멜로우 컬러 뜯어가지고 바로 발색해 볼게요. 근데 이거 마음에 든다 여러분. 되게 납작해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뽕뽕하면은 좀 파우치 넣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방 안 들고 다니고 필요한 화장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너무 볼록하고 막 뿡뿡한 애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사이즈도 괜찮고 일단 3호는 요런 컬러입니다. 얘가 살짝 요렇게 고급스러운 로즈 컬러인데 우선 지금까지 바른 것 중에 입술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 같고 예? 입술 컬러 예쁜데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볼에도 얹어보겠습니다. 아 느낌이 옵니다. 예뻐요 예뻐. 이거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근데 얘는 자칫 양 조절 잘못하면은 불타는 고구마 그냥 직행열차 탈 수 있는 컬러라는 느낌이 딱 오고 컬러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요런 느낌입니다. 입술에도 되게 색감이 잘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쌩얼인 날? 약간 립밤 느낌으로 발라주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컬러밤 3종 세트는 이렇게 발색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 지인이 이 컬러밤을 저보다 먼저 구매해가지고 여름에 쓰면은 좀 달달하고 끈적거려서 모기한테 많이 물릴 것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발색을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광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가지고 평소에 좀 셀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컬러밤에 손이 정말 많이 갈 것 같지만 이거를 발라놓고 돌아다니기에는 얘가 지속력이 괜찮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달라붙고 해가지고 데일리로는 손이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벨벳치크를 바르기 위해 볼은 지워주고 입술은 이거 그냥 발라진 상태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1호 토스티 코랄 컬러 발색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보면은 진짜 황토색이거든요? 메마른 연어색? 진짜 말 그대로 황토 컬러인데 볼에 올렸을 때도 이 컬러 그대로 올라와서 당황을 했지만 뚜들뚜들 해주니까 되게 예뻐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쇼츠에서 발색하면서 느꼈는데 픽싱이 정말 빨리 됩니다. 빨리 발라놓고 빨리 문질러줘야 돼요. 대충 이렇게 열심히 두드려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데 이대로 마무리하는 것보단 사용해줬던 쿠션 퍼프로 뚜들뚜들 경계를 블렌딩 해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한쪽만 발랐는데 이 컬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별 스킬 없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뚜들뚜들 해주는데 고르게 잘 블렌딩 되지 않나요? 1호 토스티 코랄은 웜톤 분들이 도전해보기 좋을 것 같고 웜톤 분들 중에서 뭔가 복숭아복숭아한 컬러보다는 귤귤한 컬러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사용해주시면 좀 더 잘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튼 라벤더 컬러 발색해볼게요. 얘는 딱 보면은 진짜 싹 쿨톤 분들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완전 연보라 그 자체 컬러거든요? 이 흰기 낭낭한 연보라의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아 얘는 나한테 진짜 안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막상 볼에 발색하니까 꽤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이 벨벳치크가 좀 뭉치고 뜬다는 후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전에 쇼츠 촬영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파넬 쿠션이랑 쓰고 있거든요? 근데 파넬 쿠션이랑 써야 안 뭉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촉촉한 쿠션이랑 써야 안 뭉치나 봐요. 전혀 뭉침이라고는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구매해가지고 써봤는데 아 졸라 뭉치더라 하시던 분들은 매트 쿠션이랑 궁합으로 사용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라벤더 컬러를 뚜들뚜들 해주면은 생각보다 너무 무난한 치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로 얘 보면은 사실 이걸 누가 발라 싶은데 이렇게 좀 무난해진 컬러가 됐어요. 이런 뽀용한 느낌 잘 어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 컬러 사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3호 소프트 로즈 컬러는 이런 느낌인데
이제 손등 발색 안 믿게 되시죠, 여러분? 제가 바로 볼에다 발색해서 이거 무슨 컬러인지 보여드릴게요. 와, 벌써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얘도 역시나 양 조절 잘못하면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양 조절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면은 아까 써줬던 쿠션 퍼프 사용해서 경계 위주로 뚜들뚜들. 여러분, 이거 그리고 굳어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픽싱이 됐는데 얘는 물론 문지르면은 오! 지워질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번지긴 하는데 픽싱력 대박이죠? 번지긴 하되 아예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력이 진짜 좋은 게 제가 그때 쇼츠 촬영을 하고 마지막 이 3호 로즈 컬러가 발라진 상태로 메이크업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고 그날 저녁에 헬스장을 가가지고 땀을 잔뜩 흘려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이소 퀄리티 진짜 좋다고 느꼈었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프트 로즈 컬러까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봐주신 영상은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촬영했던 발색 영상이고, 저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요런저런 신제품들에 밀려가지고 편집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지금 슬쩍슬쩍 보이시겠지만 제가 또 면역력 이슈로 얼굴에 염증이 잔뜩 올라와가지고 진물이 막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꽤나 못하고 있다가 이거 너무 발색해보고 싶어가지고 최소한의 메이크업을 하고 일단 카메라를 켜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어퓨 더퓨 캔디 워터치크 얘네들 발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호 새해 복숭아 컬러 발색해볼 거고, 아, 이게 옆면이 터진 건가? 왠지 일로 누르면은 제품이 새어나오는데 아쉽습니다. 그럼 여기 새어나온 녀석으로 제품 컬러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뭔가 생기 가득한 복숭아 컬러인데 그렇다고 막 흰기만 가득한 건 아니고 볼 위에 얹으면은 약간 어피치 스타일로 되게 예쁘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꾸 그 후시딘 짜고 뚜껑 덮으려는데 자꾸만 나오는 것처럼 새어나오는데 얘네들로 한번 톡톡톡 두들두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피부가 막 그렇게 깨끗하고 멀쩡한 상태는 아니라서 발색이 깔끔하고 예쁘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어머, 예쁜데요?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어딜 봐서 3,000원 퀄리티냐 싶긴 한데, 아, 옆면만 안 터져 있었으면 진짜 만족했을 텐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요 녀석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호, 3호도 발색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1호가 되게 수줍 발그레한 느낌으로 예쁘게 올라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1호 새해 복숭아는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뭐 하나밖에 안 발랐지만 일단은 얘가 제 최애라는 거. 다음으로는 2호 갓 구아바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발색해본 바로는 다이소에서 웜톤 컬러, 쿨톤 컬러, 그리고 뉴트럴 컬러를 내는데 3호가 딱 봐도 웜톤 컬러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갓 구아바가 뉴트럴 컬러가 아닐까 싶고 제 눈에는 살짝 자몽 컬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3호가 또 비몽자몽이라는 자몽 컬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제가 느끼기에 자몽 컬러와 비몽자몽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따 3호를 뜯어보고서 발색을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2호 제가 느끼기에는 자몽 컬러인 요 녀석을 한번 발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가 베이스랑 섞이면서 조금 더 밀키한 느낌으로 변한다고 해야 되나? 예상했던 대로 너무 웜하지도 쿨하지도 않은 느낌이라 모두가 다 만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싹 발색을 해주면 요런 느낌인데 컬러감 어떤가요? 저는 역시 1호가 더 예쁜 것 같고, 아, 지금 요 녀석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거슬리지 않을까 싶은데 얘 너무 시선 강탈하고 있어도 컬러 위주로 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컬러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고 제가 지금 요 트러블을 가려보겠다고 이렇게 가리면서 손가락이 코끝에 오니까 느껴지는데 정말 달달한 과일 향이 나요. 약간 과일 주스 냄새? 마지막 3호 비몽 자몽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확실히 3호를 딱 블렌딩 해주니까 2호가 비교적 자몽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제가 느끼기에는 2호는 자몽 우유 컬러고 3호는 자몽 주스 컬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3호 비몽 자몽 컬러 발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호를 이렇게 블렌딩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2호에 비해서 뭔가 그 선키스트 같은 상큼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딱 느껴지시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컬러는 약간 여름에 똥머리 해주고 아니면 포니테일 머리에다가 진짜 귀염 짬뽕하게? 귀염 짬뽕?
아무튼 귀엽게 여기다가 싹 얹어주면은 예쁘게 잘 어울릴 만한 컬러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이 지속력까지 좋으면은 진짜 이게 왜 3,000원이지 싶을 만큼 퀄리티가 정말 뛰어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베이스 뭉침, 밀림, 끼임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되게 예쁘게 딱 발색만 잘 되는데 너무너무 괜찮은데요? 이런 크림치크의 장점이 또 텁텁하지 않고 맑게 올라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색해주고 이 볼 중앙? 여기 광대 사선 쪽에다가 하이라이팅만 잘해주면은 약간 장원영님 속광 블러셔 표현해주기도 딱이고 아니,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참고해주시면 좋을 만한 게 제 상태가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머리도 한번 다듬었어야 되는데 염증에 시달리느라 미용실도 못 갔고 지금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어제 이걸 촬영하려고 메이크업을 하다가 피부가 다시 또 뒤집혀져가지고 어제는 다시 또 진정시키고 오늘 될까 하고 베이스 깔았는데 돼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입술이랑 베이스 섀도우까지만 바르고 왔거든요. 뭐 눈썹도 안 바르고 아이라인이나 뭐 마스카라도 없는 상태에서 블러셔를 했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이런 뭐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꼬라지는 조금 배제해두시고 이 컬러랑 발림성 그리고 발색력만 확인해보시면은 꽤나 만족하실 만한 블러셔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지속력까지 뒷받침해주면은 아 진짜 최고의 블러셔다 할 수 있겠지만 3,000원의 이 퀄리티?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 꼬라지는 안 좋았는데 어떻게 욕심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베이스 깔아놓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왠지 피부가 살짝 화끈화끈한 게 빨리 씻고 다시 진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리뷰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다이소 쇼핑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빠이!